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오늘의 주식 시향 겸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즈는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우연치고는 희한하게 우연하게 한 2000 한 3,400원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장막판에 또 확 땡겨서 2383억 거래소 매수해줬고요. 기관은 약간 던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서 자 오늘 양호한 흐름 그리고 코스피 0.2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적당하니 끝났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적당하니 끝났습니다. 플러스 0.35% 상승.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좀 부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이제 서서히 현물을 사 들어가는 기조니까 포트폴리오 100% 확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매수 100% 다 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오늘은 선물은 조금 외국인이 약간 더 강하게 못 가게는 해놓고 약간 미는 모습이고요. 콜옵션 개인들이 한 20억 이상 정도 들어왔던 그런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여기 보시자면 적당하니 끝났습니다. 삼성전자 플러스권 0.33% 상승. 자 이게 47,000원권이 저항권이긴 한데 적당히 눌려줘도 안 팔 겁니다. 위로 48,000원 이상 노려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외국경을 또 매수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팔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빠르게는 여기서 샀던 분들 여기서 끊어낸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교체 매매로 들어간 분도 계신데 자 발빠르게 여기서 또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내일 상승한다면 중간중간 분봉 매매로 수익률 더 낼 수 있는 모양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사이판님 반갑고요. 자유님도 반갑고요. 서율님도 반갑습니다. 느티나무님 열공님 다 반가워요. 자 LG화학 플러스권을 결국 끝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사인 드렸고 문제없이 일단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삼성화재가 조금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여기가 저점 박스권 저점이라 봤을 때 여기까지 홀딩해 볼 겁니다. 26만원 정도 깨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밑으로 쳐져도 오늘 외국계 매수 살짝 잡혔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5개 중에 양호예요. 양호. 그죠? 자 이것도 외국인들이 자꾸 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고 같이 사들어가는 겁니다. 자 순환매 한번 돌아서면 자 자동차만 별로 못 돌아선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조금씩 돌아섰는데 그러면 이거 저점 매수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외국계 보십시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닥터K 12만원대 정도는 현대차 접근할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4,000원권 정도는 접근할 만하다 틀리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거는 비중 실어도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우리나라 1등 종목들만 제가 포트폴리오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상한 잡주에 많이 못 박아요 돈을. 근데 포트폴리오 여기 업종 대표주에다가 100% 가능해요. 그래서 100%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 밀리기만 하면 들어갈 거라고 미리 노리고 있던 자리니까 매수 했다면 뭐 플러스권은 아닐지 몰라도 여기서 매수했다면 플러스 분명히 났고 유로님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적당히 했으면 지금 현재는 뭐 크게 수익 난 상황은 아닌데 반등 시도 나오면 수익권을 충분히 돌아설 수 있다. 오늘 그 쇼크가 떨어졌는데 폼페이오 때문에 쇼크가 좀 떨어져서 5% 빠지긴 했는데 누가 45억 샀어요 이거. 그죠? 프로그램 물량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들어왔다. 별 걱정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만 하니까 사마컨덴서도 손절하지 마라. 그래서 6.27% 급등. 네이버
팔아먹고 다시 매수 가능하다. 전략 그대로 적중. 카카오도 여기서 하루 이틀 안에 매수하겠다 그랬고 여기서 들어갔다면 퍼펙트하게 또 3.2% 상승. 없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기 여기서 들어가고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 했습니다. 성공. 성공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대충 그 정도 이야기하고 J컨텐트리 갑자기 이야기했는데 오늘 5.6% 올라가네요. 자, 닥터K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양 만든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잘 가는 겁니다. 비교적.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야, 박스권 상단에서 잘 뛰어넘지 못해요. 참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입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팍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갔다가 밀려버리고 하니까 투자자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25만원대는 지지대, 그 다음에 28만원과 29만원대에서는 저항대라고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당히 끊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죠? 여기서 샀다면, 그죠? 닥터케는 여기 위에 30만 이상 치고 간 이후에 눌림목 안 주면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박스권으로 대응 잘 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조건 뭔지 아십니까? 밑으로 깨지면 손절을 재빠르게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닥터케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게 적당하게 수익 나고 난 다음에는 HLB나 만약에 셀트리는 강하게 치우고 하면 눌림목 주면 그쪽으로 이제 교체 매매할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뭐 좋은 뉴스도 뭐 몇 개 있긴 한데, 자, 일일이 그런 거 열거 안 해도 그것 때문에 간다 못 간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차트에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이상한 소리야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 분석 잘 할 줄도 모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아무리 해봤자 분식회계도 하는 판국에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것보다는 모든 것은 차트에 나와있다 라고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저항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기 전에는 그 다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30만을 강하게 뚫고 난 다음에야 무슨 이야기를 논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기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매수 시그널 이제 매수 잡아갈 거다 그런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97,000원 10만원권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기 다 매물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매물대를 여기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번에 잘 치우고 갈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97,000원과 여기 8만원대. 그러나 20일을 안 깨는 게 더 좋겠다. 9만원대. 깨버리면 더 지지부진해집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 만약에 다 가지고 있다면 적당히 나머지 정리하시고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자는 이야기도 드렸어요. 벌써부터 드렸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자, 빠르게 접근해서 여기 20일까지 올라탄 거 보고 적당히 뭐 들어간 우리 선수도 있지만 그것은 빨리빨리 할 줄 아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런 거고요. 이것도 크게 보면 8만원과 68,000원 정도의 박스권입니다. 여기 저항 강력해요. 8만원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보이십니까? 이거 전부 저항이라고. 이거 한번 뛰어넘어가지 못한다에 제가 한 표를 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으면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하실 분 하시라니까. 하단과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에 파는 매매 하시려면 하시라고요. 저는 권유는 안 드립니다. 저는 정석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깨질 때 손절 잘 할 줄 아는 사람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해되시죠? 셀트리온 제약 외국계 매수세. 와,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죠? 야, 쌍끌이 엄청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매수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적당히 끊어 내가 나온 사람도 있고 다시 재매수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죠? 내일 이후에 위로 강하게 매수세 들어온 오늘 기관 매수세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기관 최근에 외국인 가치 매수세 관심 있는 종목입니다. 위로 띄우면 50만까지 목표치 가지고 갈 겁니다. HLB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이야기했고 눌림목 주면 9만원대 눌림목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수급 상황 괜찮고 양봉 쓰면 교체 매매 스타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적당히 먹고 난 다음에 눌리는 모습 보이면 끊어내고 HLB가 적당히 눌려주고 반등 시도 나오면 그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리 교체 매매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오 내에서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 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외국계 매도 들어왔어요. 자, 오늘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데서 만약에 잘사 들어갔다면 저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왜? 이제 살 모양 나오는 겁니다. 저한테 저 기준으로 눌림목 주면 9만 원대 오면 접근하지. 쭉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음봉 나왔으니 매도했어야 되는 매도 시그널이다. 말씀드립니다. 안 파분 계시면 내일 처질 때 많이 토해내요. 밑으로 내일 처지는 게 정상입니다. 밑으로 처지는 게. 왜? 많이 올랐고, 5일선 터치하는 장대 음봉은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3. 차익 실현 잘할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매도 시그널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뛰어가 시작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입니다. 정석이고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죠? 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4만원이 올랐어, 4만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매도 시그널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라젠. 자, 저항대. 여기 깨진 저점대. 여기 저항대 그대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강하게 뛰어넘기보다는 또 약간 지지부진하게 왔다갔다 할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오늘 외국계 매도세 잡혔어, 일단. 현대건설 6만 700원에 일부 했다. 예,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자, 네이처셀 이런 건 접근하면 안 돼요. 왜 넣어놨는데? 여러분 매수할까봐. 가도 내거 아닙니다. 한가 막 두드려 맞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한미약품 안나 그나마 다행이에요. 러시아에 계신 안나. 자, 여기 저항대에서 찔끔 밀려서 상관없어. 적당하니 여기 121인 46만 7천원만 안 밀리고 적당하니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재반등 시도 나올 때또 이렇게 강하게 가고 그러면 주가 주식 이거 거의 다 털어냈어요. 하락 추세 돌파했어. 이제 여기 뛰어넘기 힘든 여기 자리를 뛰어넘었으니까 46만원대 이거 잘안 밀릴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드렸을걸요.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이렇게 대박 밑으로 밀렸으면 밑으로 처지는 게 맞는데 잽싸게 들어올리네요. 밑으로 처질 확률보다는 그나마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 했을 겁니다. 왜? 분석을 똑같이 하거든요,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뭐 적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외국계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북두칠성님, 반갑습니다. 아, 손 아파. 자, 바이로매드. 자, 안 밀리고, 저항권에서 안 밀리고, 잘 버티고 있어요. 뛰어넘고 눌려주면 이것도 관심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위에 관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접근 안 할지 몰라도 여기가 주요하다고요. 8%딱 뛰어 올렸거든요. 이런 거를 힌트로 삼으면 돼요.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힌트 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강하게 하면 다음에 잘 간다고요. S-OIL 이런 식으로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 그죠? 이거는 약간 눌려주면 뭐 다시 접근해도 될 만합니다. 12만원대, 11만 8천원대, 여기서 적당히 눌리고 또 양봉선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그죠? 자, 이런 거, 앞전 상황 잘 캐치해낼 줄 아는 게 경험 많고 트레이딩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흐름을. 자, 현대건설 이야기하셨으니까 저점에서 들어갔습니다. 밑으로 만약 깨지면 한 절반 던져내고 여기서 다시 재매수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하나. 여기서 깨지면 다 던져버리고 여기를 다시 매수권역으로 노리는 거 하나.
그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깨지면 손절, 손절. 근데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 노리고 있던 자리에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 사자 해가지고 아침에 먹을 줄 아는 사람 해냈으면 먹었어요. 그죠? 그럼 밀림에 끊어내고 다시 매수 들어가자 했어요. 다시. 야, 말로 무슨 말을 못해. 이런 말 생각하십니까? 사자 그랬어요. 올라가면 다 던지라 그랬어요. 밀림에 던지면 되잖아요. 1%라도 먹었잖아요. 한번 봅시다. 아침에 다 들었으니까. 6만 400원에서 여기 은봉 보고 던졌다 칩시다. 돈 천원 먹었지 않습니까? 1% 넘게 먹었네. 됐지 뭐. 단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끝까지 올라갈 거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다가 밀려버리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타네. 또 사는 거예요. 왜? 여기 일봉이 더 우선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다렸던 거 편입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넥신. 야, 반등시도 강하게 나오겠어요. 외국계 매수도 잡혔고요. 자, 뭐 추세, 단기 추세 돌려냈습니다. 당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10만원이 단기 저항권, 밑에는 지지권 8만원대 왔다갔다 할 때 똑같아요. 적당히 슬슬 밀리고 반등 강하게, 그것을 확인하시라. 메디톡스 겨우 붙들어놨습니다. 120일 터치하고 밑으로 안 깨지고 겨우 붙들어놨어요. 위로 강하게 반등시도 놓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세게 밀려가지고 겨우 마지노선 잡아놨습니다. 외국계 매수도 별로 없어요. 수급도 별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일 밑에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20분 보고 계시는데 추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는 분 7번 눌러보세요. 야, 배터리 2차전지 오늘 좋네. 삼성 SDI 이걸로 진작 바꿀걸. 그죠? 이쪽이 우세입니다. 우세. 자유, 서율, 림, 지우, 사이판, 하니, 고, 고, 생각대로, 서번트, 리더십, 느티나무, 하쥬, 열공,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윤, 미싱, 열둘, 열셋, 열넷. 자, 이번에는 좀 출석률이 좋네요. 나머지 여덟 명 정도는 바쁘거나 딴 데서 무료 최강이라는데 뭐가 최강인가 한번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고. 좀 하는가 싶어서 들어와 본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자신감이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계속 구독자 증가 추세입니다. 1400명 곧 다 돼갑니다. 구독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방송 접속률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구독자 재시청률은 55% 넘어갑니다. 1400명 중에 700명 이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 방송 본다는 겁니다. 만족합니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말한 것마다 족족 틀리고 자꾸 틀리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말하는 거 치고 틀린 것도 야 죽인다. 티처 규이야 없는 것 같네. 티처 규이야. 아씨, 이런 거 진짜 해라 그랬잖아. 끝내주네 진짜. 그죠? 야, 본인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여기서 사서 팔아먹고 여기서도 팔아먹고 여기서 들어와 팔아먹고 이런 거 돌파형이거든요. 이런 거 쫓아갈 줄 알아야 돼. 본인들이 알아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쭉 돌려보세요. 제가 만약에 전문가라면, 직업이 이거라면 여러분들께 하루 종일 펴놓고 이거 딱딱딱 설명드리면 쫓아가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전 전문가 아니에요. 직업이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시간씩도 하고 하죠. 방송을. 속된 표현 좀 쓸게. 미친놈이지 솔직히. 그죠? 왜 그렇게 한다는 이유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내 네 눈 딱. 내가 네 눈물 닦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니는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말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자, 가지고 계신 종목 내지는 여기 있는 종목들 아침마다 다 돌려보시라니까. 쭉쭉쭉쭉쭉. 이런 거 밑에 처져 있는 것들을 빼겠습니다. 이거. 맛이 갔거든요. 하라고 한 적 한도 없어요. 뺍니다.
밑에 있을수록 안 좋아.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인근으로 말했다가 순환매 형식으로 이쪽으로 들어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위에 있는 거 위주로 순환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게 또 좀 위로 올라가고 바꾼다고 순번을 위쪽에 있는 거 위주로만 딱 보시면 게임 끝이에요, 솔직히. 우리 지우 선수 이거 냠냠냠냠냠 많이 했을걸? 자기가 꼬르는 것만 계속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사막헌데서 들어가 또 먹었답니다. 여기 들어가 먹고 또 들어가 먹고. 그거 가능한 걸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이런 분봉매매의 핵심 포인트만 알면 할 수 있다니까요. 신세계 30만 9천원. 신세계 요새 조금 돌아서잖아. 30만 9천. 이거 나는 별로다 지금 현재는. 이거 지우 선수하고 얼마나 많이 먹은 줄 알아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5% 오른 거를 지우 선수는 한번 팔아먹고 다시 재매수해서 11% 먹어주고요. 딱 팔고 나니까 밑으로 박살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닥터케이가 여기서 이야기했던가?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인근에서 이야기해가 또 먹어. 지우는 안 먹은지 몰라도 한번 반등 또 먹어주고 그랬던 것 같네. 맞네. 그렇지? 여기인가부터 이야기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여기는 왜 이야기하는데? 끝내주게 추세 좋게 갔던 놈은 지지권역에 오면 한 번을 리바운드 한다고요. 그거 먹으러 딱 들어가는 겁니다. 매매 기법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우하향 말고 돌파하는 거, 이렇게 돌파하는 여기서 살아.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루 안에 스캘핑도 하는 입장인데 매매 기법 이런 데서 리바운드 나오는 거 먹으러 들어간 거 우리 채팅방 회원들은 다 알 거예요. 들어가 먹었으니까. 근데 신세계는 조금 별로다. 기관은 좀 들어오는데 오히려 더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한 32만원이면 몰라도 일단 별로. 차라리 호텔신라가 더 나아 보이는데 기관 외국인도 더 좋잖아 이게 지금. 그지? 저항권이라서 밀리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빨리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왜? 여기는 돌파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 저항받아야 될 때 당연히 저항받아야 될 때 받고 있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줄 때 들어가 보든지. 내수가 지금 모양이 너무 많이 흐트러져가지고 내수가 모양이 너무 흐트러져가지고 좀 접근하기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야 OCI 어느 날 넣었는데 잘 가지 이런데 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위에 포트폴리오 하도 많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돼. 알아서. 뭐 위배된 거 있습니까? 이평선 60일까지 다 돌파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괜찮아 보이네요 해놓고 밀려주고 양봉선 들어가면 되지. 틀린 거 있습니까? 하락추세 돌파했고 밑에 60일 20일 다 받쳐놓고 양봉선 들어가. 오늘까지 홀딩. 내일 삐리삐리 하면서 밀리면 적당히 던지고 나와. 그럼 먹는 거 아닙니까? 연 넣어놨어요. 그래 새로 발굴하는 맛집을 제공을 해주는데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별로 안 하는 것 같네. 매매 기법은 여러가지 있다 지우야. 네 맛집에서 잘 들어맞는 거 계속 유지시키고 다른 거 하나 둘 하나 둘 넣어가면 된다. 급락 9천 양봉 많이 해봤잖아 쉽게 말해가지고. 신세계 같은 거 어디 갔냐? 빵 떨어지면서 양봉 쓸 때 따라가는 거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됐고. 기본은 물러날 줄 알고 돌려내고 초입에 들어가는 거 물러날 줄 알고 두 개는 확실하게 할 줄 안다. 이제 하나는 저점 매수도 적당히. 근데 네가 워낙 빨리빨리 움직이는 애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이제 직장인 모드 아니잖아. 선수 모드로 돌아섰으면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직장인 모드로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직장인 모드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자 이런 거 먹을만해. 그러니까 이런 건 매독 사도 아무 상관없어 사실은. 삼성전자 딴 거 바다닥 거리는 거 매독 사봐라. 간이 쫄인다. 심장이 쫄깃쫄깃한다. 성공 삼성전자. 퍼펙트 성공. 자 그래서 이제 월봉에 저점 잡아가는 거 이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건 좀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거니까 네가 단기 스타일이니까 뭐 알아는 돌아. 알아는 업종 1등 아니가 저점 사드 가는 거야. 그런 거 하나 정도 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T
튕겨 내려오는 거, 악재 맞고 내지는 시장 1등주가 탁 튕겨 내려오니까 한번 사주는 거야. 응? 쳐져도 별 문제 없어. 근데 현대건설은 들어갔냐? 아까 이야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파다닥거리는 거 좋아하면 이런 것도 잘 봐놔라. 새로운 맛집, 어? 이제 시작하는 거다. 자, 이런 거 따라갈 줄 알아야 돼. 니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예를 들면 딱 팔았다. 이기서 오늘 따라 들어가야 돼, 오늘. Understand? 이렇게 깨지면 손절 그냥 가볍게. 다시 올라온 거 확인하고 딱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너는 할 줄 알았어야 돼,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여기 딱 고점 돌파하는 전고점 돌파형 장대 양봉. 이야, 기가 막히게 최근 들어오네? 꼽아준 거 치고 이상한 거 없다니까 진짜로. 호수국한테 여기 전고점 돌파요. 오케이? 10%. 야. 그러면 뭐가 이제 지우한테 지금 문제가 있었느냐? 다른 맛집 미리미리 개발 안 해놨다는 거지. 네가 갈아탈 거 미리미리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딱이 딱 다다닥 돌려보면서 잽싸게 들어갈 줄 알아야지. 전고점 돌파형 있는 거 따라갈 줄 알아야지. 별로다 이거. 다른 게 별로가 아니라 이제 60일에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아니 20일에서 별로 안 뜬 상황이야. 이격이 없어. 그럼 충분히 띄우면 충분히 위로 열려있다니까. 전고점 다 뚫었어. 전고점 강한 장대 양봉이 장대 그래. 베리굿. 외국계 쓸어 담았네. 그래, 돌려먹는 거 좋아. 말이 좀 이상한데, 어? 돌려먹는 중간중간에 돌려봐란 말이지. 여기 있는 거. 다다다다다. 니도 뽑을 줄 알겠지만, 내가 뽑아놓은 것 중에서만 해도 상관없어. 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아침에 딱 돌려보면, 그 대신 잽싸게 돌려봐야 되겠지. 타이밍 딱 넣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 적당히 다음 타자로 할 거다고 마음속에 딱 마음,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지. SK텔레콤 이런 것도 이런 데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다음날 양보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냠냠냠냠.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거다. 갈 데가 없다. 아 무슨 말이지? 갈 데가 없다.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방송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 적당히 했습니다. 종목 상담하고 싶으시면 올리십시오. 자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면 올리세요. 단가하고 시점. 맛집 3개가 다 올라서 그래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댓글 안 달면 니도 용서 없다. 금요일에 네이버 놓쳐서 못 던졌는데 오늘 올라준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한 시간에 한 번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법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휴식시간 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전략 들였어. 미리 큰 전략은 머리에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 고점 부위에 가면 던진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가 한 시간 안에 여기 있잖아요. 절반 던져. 그러면 분명히 시그널도 드렸고 방송도 했고 못 던졌으면 오늘 반등했으니까 좋긴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밑으로 쳐졌으면 더 많이 토해내잖아. 한 시간에 한 번 꼴로는 체크를 하십시오. 정 안 되면 아침, 점심, 종가 부분 이렇게 꼭 체크해야 돼요. 그렇게 매매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서율님 잘 가세요.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니까 채팅방 곧 초대할 겁니다. 하라면 하잖아.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댓글 좀 남기십시오.
안 남겨요. 물론 본인 그거지 자유지. 공부를 한 흔적을 보기 위해서 남겨달라는 거지. 뭐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거 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다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뺐다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댓글 남겨라 하니까 좋아요만 눌렀었는데 댓글도 남길게 하면서 남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뭐 초대 안 할 이유 뭐 있습니까? 그죠? 삼성전기요. 올 만큼 온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기. 여기를 대번에 뛰어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왜? 전기전자가 한번 턴했거든요. 같이. 그죠?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전기전자에서 바닥에서 한 5일, 6일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무슨 타임이다? 한번 조정될 만한 타이밍이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들고 올라는 애들 있거든. 여기서 박스권 적당히 고점 보이니까 다 박스권이에요. 거의 전기전자가 밑으로 많이 쳐졌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타자를 노리는 게 자동차 이런 것도 저점 매수 자꾸 외국계가 들어오니까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매수하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비교적 못 갔어요. 조선주 제법 갔어요. 그죠? 바닥 거의 확인했어. 그죠? 그럼 뭐 남았습니까? 차 남았어. 차 살만하다니까 이거. 밑으로 세게 쳐지는지 위로 그래도 올라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지켜봅시다. 삼성전기는 미리 사서 못 들고 있다면 자두님처럼 미리 여기에서 닥터케가 이야기하는 거 메모 잘 해가지고 전고점 부위 돌파 부위니까 여기는 살만합니다. 이거 알아서 자기가 사서 지금도 홀딩. 그죠? 여기서 절반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쳐지면 홀딩. 홀딩이에요. 이제 언제 던진다? 이렇게 온봉 떨어지고 하면 여기 전고점 인근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온봉 떨어지고 하면 절반 밑으로 쳐지면 다 던져버려 그냥 끝. 그러고 눌림목 좀 다시 가는 건 한번 생각해보고 살까 말까. 그래서 뭐 카카오도 아까 이야기했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다음 타자는 뭘 들어갈 건가 이런 걸 다 해놔야 돼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에 뭐 들어간답니까? HLB 아니면 셀트리온 쪽으로 셀트리온이 강하게 돌파 이후 눌림목 주거나 HLB가 밑으로 적당히 눌려주면 이게 더 가능성이 높겠죠. 왜? 추세 강하게 다 돌파했으니까 이게 더 나아요. 딱 눌려주면 적당히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이거 뭐야? 전극은 몇 프로입니까? 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추세만 보고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럼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 적당히 먹어주고 그렇게 교체 매매 들어가고 바이오 안에서 바이오 뭐 괜찮게 돌아서는 애들 몇 개 있으니까 정 안되면 한미약품 적당하게 눌려주면 상파 불끄고 네번째 선택이에요. 삼성바이오, HLB,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런식으로 밑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있는거 적당하니 이제 뭐 시장상 봐가지고 적당하니 교체해야 되겠다 싶을 때 넣으면 이제 슬슬 교체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첫번째 교체 대상이 되겠죠. 적당히 왔거든 일단 첫번째 아닐 수도 있고. 자, LG화학이 첫번째가 될 가능성 최고 높겠네. 여기 강하게 돌파했는데 실 밀리면 절반 이상 던질 겁니다. 왜? 가다 눌려주고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절반 내지는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하루 이틀 있다가 삼성화재 여기만 안 깨면 되니까 조금 지켜봤다가 올라갈 겁니다. 아, 그냥 올라갈 때 뭐 적당히 끊어내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만하고요. 바이오주 그렇게 한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방송해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있으시면 더 올려보시고 없으시면 방송 마칠 겁니다. 또 40분 했네요. 이야. 자, 있으시면 빨리 올리시고 없으시면 방송 마칩니다. 채팅 딜레이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방 종료하죠. 야, 배터리 2차전지 여기가 좋네요. 확실히 전기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뉴스가 아침에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왜 채팅방에 시너지가 있냐. 자, 현직에 전기전자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대 교수하고 같이 논의한답니다.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SM 얼마에 샀는지 올리시고 그러면 살아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거를 뭐
투자를 하고 말고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침에 전기전자 파트 맡고 있거든요. 아침에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날라왔는가 하면,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중국에서 보조금 아침에 방송 들었던 분 계신다니까. 그래서 중국이 보조금 더 강화할 거니까 중국 애들 기술력 문제 있고 우리나라 더 좋으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뉴스 딱 날라왔어요. 뭐그 영향도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죠? 전기전자가 반등 강하잖아, 그죠? 그러면 전기전자 중에 삼성전자 들어갔으니까 소외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화학주 적당히 들어갔고 또 먹고 나올 거고 먹은 거 거의 확정이고 지금 현재, 그죠? 바이오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뭐 소나면 나오고 적당히 올라가면 또 먹어주고, 삼성화재 조금 비리비리한데 뭐별 걱정 없고, 현대차 소나면 한번 들어오면 이거 한번 띄우면 무조건 불어쓰고, 현대건설도 편입하고 싶었어요. 적당히 들어갑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굿이에요, 굿. 자, 그 전에 이야기했던 실리콘웍스 적당히 팔아먹고 나왔고 그냥, 그죠? 알아서 여기 있는 거 J콘텐츠리 올려놓으니까 오늘 대박 나르고, 예? 여기 있는 거 알아서 적당하니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포트폴리오 불었습니다. 불었어 전부. SM 뭐 때문에 매수해 보시려고요? 그 빨간 맛, 레드벨벳, 빨간 맛, 걔들 뭐 좋아하십니까? SM 많이 올랐어요. 못 접근 못하죠. 여기 아니면 못해요. 여기 아니면 신나게 올랐는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만약에 눌려주면 44,000원 정도 딱 눌려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 지금 못해요. 기관은 좀 사주네, 그죠? 외국인도 뜨문뜨문 들어오고. 자, 그리고 이 주식,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겠지만 기왕이면 업종 대표로 하십시오. 엔터테인먼트가 업종의 대표는 아니잖아. 물론 그 업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그 분야 중에서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트로이카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건설 뭐 예전에는 금융증권 이런 게 트로이카였다면 자동차 내지는 요새 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오 이런 쪽이 더 낫지, 아니면 내수주 중에 강한 이런 종목들이 낫지, 엔터테인먼트가 그거 다 제끼고 할 만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률이, 시장하고 같이 움직일 확률이 그게 훨씬 높아요. 그러면서 전체 비중이 한 7, 80% 그거하고 사이드로 뭐 이런 거한 1, 20% 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조건. 바다닥 끓이는 거. 잠깐 접근할 줄 안다면 그런 거 하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다 없다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접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대형 우량주로 살살살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서 이만큼 오르니까 좋죠. 여기 이런 데 꽃게에 들어가 이만큼 깨지면 손실 엄청나는 겁니다. 본인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면 빠질 때도 많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태풍도 불고 뭐 번개도 치고 하던데, 여러분들 피해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행 하시고요. 빗길에 미끄러우니까요. 구독 안 누르시고 구독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울리게 모든 알림 수신 해놔야만 방송 알림 다 뜹니다. 유튜브가 안 해주는 거 빼고는 다 뜹니다. 그리고 닥터케 무료 방송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들을만 하다. 적중률 좀 높네. 무료가 이런 게 있어 싶으면 옆에 지인들한테 SNS로 날려주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등등등. 좀 들을만 하다. 같이 한번 들어봐라. 주식에 투자를 안 해도 공부에 관심 있어 주식 공부를 하고 싶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로 하십시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